선생님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아까는 좋은 띠에 대해서 여쭤봤어요. 근데 내년에 2019년도 기해년에 정말 이 띠들은 폭망이다. 정말 이거 띠 안 좋다. 그런 거 있나 혹시? 선생님이 생각한 거. 선생님 생각했을 때. 내가 생각했을 땐 아마도 소띠가 참 안 좋지. 소띠요? 왜 그러냐 하면은 예. 내년은 황금돼지하고 돼지띠의 해잖아. 네. 그런데다가 이제 삼재들이 닭띠, 또 뱀띠, 뱀띠, 예. 또 소띠. 소띠잖아. 예.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띠가 안 좋아. 그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 네. 닭띠나 뱀띠가 삼재는 삼재지만 악삼재, 복삼재는 따로따로 없어. 아, 그래? 삼재는 삼재야. 삼재는 그러니까 삼재다? 악삼재든 복삼재든 삼재는 끼게 돼 있고 예. 들어올 때 치지 않으면 누울 때 치거나 눌러있을 때 예. 눌러있을 때 치지 않으면 나갈 때 치는 삼재는 완전 폭삭이거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려서 잘 삼재 풀이를 해서 막음을 해서 넘어가면 다 넘어가. 그러면 내년에 최악의 띠가 소띠예요? 소띠가 가장 안 좋아. 아,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, 선생님. 이제 삼재띠 말고 또 다른 띠 없나요? 그치, 안 좋은 띠? 또 다른 띠는 네. 저기 그 삼재 말고. 삼재 말고도 뱀띠. 아, 삼재잖아요, 뱀띠는. 응? 용띠 말하는 용하고 예. 저기 뱀띠는 삼재고 예. 또 용. 용띠.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. 삼재를 떠나서 예. 그 해에 그 띠와 상충살이나 원충살이 닿는 애가 있잖아. 닿는 예. 띠가 예. 그런 띠들을 보는 거야. 용띠 안 좋은 거예요? 그렇지. 선생님들 거의 다 용띠가 안 좋다고 왜 그러냐면 용이 예. 살이 깨 있잖아. 뒤자고. 그리고 뱀띠도 살이 깨 있는데다가 이제 삼재잖아. 예. 해서 악삼재라고 보는데 그 악삼재도 풀기 나름이야. 아, 풀기 나름. 그럼 풀 잘 풀어주면 예. 들어올 때 운이 들어온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. 나는 오히려 삼재 때 애동 때 삼재지. 네. 삼재 때 신한테 구슬해서 풀어갖고 문서를 집문서를 잡았고 손님으로서 아주 수도 없이 받고 굿이 뭐 수도 없었지. 그럼 소띠가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육띠다. 뱀띠하고 닭띠는 그냥 삼재고. 삼재가 들어섰어도 잘 넘어갈 수 있어. 아, 걱정하지 마라. 응. 알겠습니다, 선생님.